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제가 3주 동안 먹방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조금만 먹어도 좀 막 배가 부르고 세상에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먹방 유튜버로서 초심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돈가스 무한리필집을 와봤습니다. 제가 왜 돈가스 무한리필을 왔냐면요, 사실은 삼겹살 무한리필을 가려고 하다가 어제 삼겹살을 먹는 바람에 돈가스 무한리필에 한번 와봤습니다. 초심을 찾기 위해서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과연 몇 인분이나 먹을지 훈련하러 가봅시다. 아, 너무 배고프다. 경양식 스프 너무 좋아요. 지금이 오후 3시가 좀 넘었는데 너무 배고픕니다. 오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굶고 왔거든요. 맛있다. 기본 반찬은 열무김치, 그냥 김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스프 안에 약간 고기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 그래도 이 뭐 푸드 파이트 그 경력이 있는데 한 번 시키면 몇 조각 나오죠? 한 덩어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뭐 한 덩어리면 뭐 한 뭐 열 판은 먹지. 한 뭐 열 판은 먹지. 스프만 먹다가 배 다 차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다. 아, 아마추어네. 감사합니다. 오, 되게 크다. 와, 오, 돈가스 되게 크다, 생각보다. 와, 비주얼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모기 PD님이 시킨 치즈 돈가스 안에 한번 봅시다. 오, 치즈. 오, 굿. 돈가스가 한 판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커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다시 초심을 찾기 위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 뜨거. 소스 맛이 엄청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소스 맛이 어떻죠? 맨날 나보고 맛 표현 못한다고 갈구시더니.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어우, 맛있다. 원래 첫 판은 다 맛있는 법이죠. 옛날에 디진다 아니다, 옛날에 대왕돈가스 먹었던 기억이. 와, 생각보다 엄청 크고 퀄리티가 좋아요. 제가 이거 리뷰를 보니까 무한리필로 먹으러 오셔도 이게 되게 크고 잘 나와서 두 판 이상 잘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맛있다. 저 죄송한데 치즈 돈가스는 한 조각 좋아요. 맛있습니까? 하나 정도는 정이지. 제 거는 그럼 드실래요?
어, 또 이렇게 또 푸짐하게 이렇게 또 치즈를 쭉. 좀 무한리필이 없어도 다행이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 열돈가스는 커녕 이돈가스? 이돈가스? 슬픕니다. 제가 늙어버린 것 같아서. 아니, 돈가스는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면 또 배철까봐 못 먹겠네. 아니, 이거보다 훨씬 좀 두꺼워요. 안에 고기도 많은데. 근데 고기는 문제는 소스가 느끼해. 아우, 밥은 이만큼 나오죠. 그쵸? 저는 돈가스는 밥이랑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밥 먹을 거야. 밥 추가. 콜라 두 개만 넣으세요. 이게 너무 굶다가 오니까 오히려 더 못 먹는 것 같아. 갑자기 때려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그렇네. 이거는 더 먹겠죠. 아, 제 의견도 좀 물어보고. 오, 뭐 한 장 더. 여러분, 한 장 더 나왔어요. 와, 리필, 리필. 근데 아까 뽀뽀가 조금 그래도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이거 추가하면 바로바로 밥을 튀겨주나 봐요. 저 이거 맛 좀 보실래요? 이 정도 크기면 다 먹을 수 있어. 아. 사장님, 여기 한 덩이만 더 주세요. 한 덩이 추가. 어, 뜨거워. 더 먹어야죠. 맛있네.
드셔야죠. 에이, 더 먹어야죠. 계산은 어디서 해요? 여기요. 아,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맛있게 이렇게 돈가스 무한리필을 세 판 정도를 먹어봤는데요. 꽤 양이 좀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초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정말 맛있게 먹어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에 다음에 도전할 무한리필 혹시나 아시는 좋은 곳이 있으면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한번 초심 찾기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